28번째 섹션의 주제는 웰페어와 파브릭 임플로이, 공무원이죠. 그렇죠? 복지와 공무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공무원 조직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픈 회식 플랫폼으로서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좀 살펴볼 내용이 이 내용인데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특히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한 5명, 6명씩 낳아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는 8명, 9명씩 낳습니다. 한국은 1.5명을 채 낳을까 말까 지금 1.4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먹고 살 만한 국가들은 아이를 안 낳고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아이를 어떤 집안의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보느냐. 못 사는 나라라면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논에 가서 뭐 모도 심고 산에 가서 소가 먹을 풀도 뜯어오고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3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죠. 지금 한국은 아이를 어디 산에다가 소를 가서 뭐 소풀을 먹이게 한다거나 양을 치게 한다거나 닭을 기르게 한다거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오히려 아이를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안 낳는 거예요. 뭐 다른 숭고한 이념이 있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에요. 키우기 힘드니까 안 낳는 거죠. 어쨌거나 기존의 정부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그게 정부 서비스잖아요. 그 정부 서비스 외에도 9가지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복지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죠.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되면 아이를 덜 낳겠죠.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면 필리핀은 아이를 안 낳을 거고 한국은 아이를 더 낳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될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9가지 기본적인 복지가 대략 9가지예요. 첫째, 의식주. 그죠? 교통, 전기, 교육, 의료, 무상의료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전기, 무상교통입니다. 무상의식주. 이게 그러니까 무상이니까 복지죠. 그리고 칼처, 문화죠. 문화라 그러면 통신이라든가 뭐 방송, 뉴스 이런 것들, 사회적 활동들. 그리고 기존의 파브릭 서비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잡입니다. 지급을 주는 거죠. 이게 복지입니다. 이러한 복지. 9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군요. 10개 필드. 10개 필드의 복지를 제공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를 다 제공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겠죠. 근데 천문학적으로 들지 않고 기존의 공무원 시스템만 이용하더라도 이게 다 된다는 것이 OP의 주장이고 그걸 입증하는 것이 코딩입니다. 코드로 그렇게 만들고 코딩하는 게. 그리고 지급이 가장 최적의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OP는 모든 것을 다 지급을 기준으로 다 구성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진행했습니다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직업, 생산, 컴퍼니, 팩토리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교육. 교육도 결국 직업을 위한 거죠. 그죠? 몇 가지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공무원들이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이라고 하면 그 100만 명의 인력으로서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한국인 5천만 명이 먹을 음식과 한국인 5천만 명이 먹고 잘 잠잘 수 있는 집과 입을 옷과 교통과 전기와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다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코딩하는 게 기존의 정부 예산, 지금 기존의 한국에서 어떤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급여만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다 전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딩을 할 거예요. 자, 기존의 정부들을 마이너스 합시다. 이 마이너스하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세울 거고, 그 정부는 방금 얘기했던 10가지의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물질적 노대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공무원이 되는 거고 모든 의사들이 공무원이 되고 모든 교사들이 공무원이 되고 그죠? 또 모든 뭐 건축업자들이 공무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있는 얘기는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뭘 하느냐는 거죠.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다가 9개를 10개를 더 추가하자는 거죠. 아니죠. 9개를 더 추가하는 거요. 이건 기본적인 기존의 정부의 역할이고 그죠? 여기다가 9개를 더 추가한 정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부를 우리 손으로 코딩해보자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교육과 직업이 모든 복지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코딩해보죠. 웰페어 부분의 코딩 얼개를 한번 구성해보자. 웰페어 얘는 사실 뭐예요? 컴퍼니 부분 있죠? 위에 컴퍼니 아니 팩토리죠. 팩토리 이 녀석에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의 일부분이 사실상 이 웰페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어느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들 중에 일부 재화를 뽑아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프로덕션 TS 이 녀석은 어느 한 사회에 필요한 소비하는 푸드들을 다 생산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다 통제하는 펑션으로 작성할 겁니다. This function shall manag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ood in a society or nation이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어놓죠.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사람들마다 식성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군대에 배식하듯이 식사를 배급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식성을 다 고려해서 배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머신러닝의 역할입니다. 사실상 오픈넷 플랫폼은 두 가지 축입니다. 머신러닝과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 두 가지로 쓰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픈넷이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이고 실제 일하는 것은 머신러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다 기술해 볼까요? 클로드즈 어더즈 프로덕션 프로덕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웰페어라고 할게요. 웰페어 .ts 이것도 푸드 웰페어 그리고 예, 푸드 웰페어는 뭐 프로바이딩이라고 할까요? 프로바이딩 푸드, 베이직 푸드입니다. 베이직 푸드 투 올 더 시티즌 and in the nation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의식주 하루 세 끼죠. 그죠? 3 푸드 3 meals라고 할까요? 3 meals a day 매일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것도 전 국민에게 하루 세 끼를 무상급식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점심을 무상급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거죠. 하루 세 끼를 다. 기존의 공무원 조직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충분한지를 살펴볼 겁니다. 다. 이거는 마찬가지 프로바이딩 바이딩 베이직 마찬가지 베이직입니다. 클로더스 투 올 시티즌 그리고 내의나 양말이나 이런 기본적인 운동화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의식주 하우스죠. 하우스 웰피어 yes. 마찬가지 전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바이 houses, basic houses가 되겠죠?
basic houses to all citizens. 인당 뭐 몇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된 거죠. For example, 10 square meters per person, per citizen. 1인당 얼마 이상. 그리고 또 electricity였죠. electricity. 이게 무슨 공산주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니까 기초적인 것만 제공한단 말이죠. 옷이라고 해서 뭐 샤넬, 뭐 루이비통 이런 옷을 전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의식주가 되는데, 근데 하이 퀄리티, 최고의 품질이긴 해요. 최고의 품질이 됩니다. 그냥 웰페어라고 해서 하나 별도로 증의를 해놓는 게 낫겠네요. 웰페어 TS에서 웰페어는 provide 10 basic 뭐라고 해야 되나요? needs 그죠? of people 인데 the quality of each product or service죠. service는 must be the best of the species. 그러니까 해당 품목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상품, 최고 품질의 식사, 최고 품질의 옷, 집을 제공을 합니다. But minimal amount라고 해야 되나요? amount for living. 최고의 품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건 OP 자체가 그런 거예요. OP 자체가 구성에 펑션들 중에서 최고의 펑션들만 선택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펑션에 따라 제작되는 모든 제품들은 최고의 품질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다 이야기됩니다. 그게 웰페어입니다. 10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필요를 제공하는 거죠. 그것들 중에 하나가 하우스, 푸드, 일렉트리시티, 클로드,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칼처가 있었죠? 칼처, 웰페어. 예스. 칼처라 그러면은 문화 활동이니까 뭐 무비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뭐 연극, 시어터, 연극이라든가 뭐 플레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문화 활동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 그것도 역시 베이직 웰페어로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렉트리시티가 있었고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웰페어. 아, 이 문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빼겠습니다. 컬처에 있다 넣을게요.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었죠? 트래픽 있었죠. 트래픽 웰페어.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국은 70세 이상 노인들이 무상으로 전철,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런 웰페어를 시행을 하고 있죠. 이걸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provide free pass to all citizens. 그죠? 물론 이제 public transport에 하나는 거죠. private transport가 아니라 자가용,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자가용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트래픽 웰페어가 되고, 그리고 컬처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기다 무비도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들어가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에듀케이션도 있었죠. 에듀케이션 웰페어. 네요. TS 역시 무상 교육입니다. 전 국민에게 무상 프리 에듀케이션. Education to all citizens. 이것도 가능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오픈에듀 플랫폼으로 구성하고 있는 커리큘럼들 있잖아요. 커리큘럼들 이런 것들. 커리큘럼들 상당히 고급 커리큘럼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잖아요.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뭐 사회, 프로그래밍, 각종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직능 부분도 있죠. 직능도 다양한 형태의 직능, 그죠?
의부 디자인, 신발 디자인, 엔지니어링이 다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다 공개되어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상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육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부분이 교육비죠. 그죠? 가계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 바로 교육비인데 이미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무상 교육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 거의 70% 이상 완성을 했어요. 이거 100% 완성하게 되면 100% 무상 교육이 되는 거죠. 언제부터?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죠? 그런데 이 교육만으로 모든 교육 서비스가 다 커버되느냐? 그건 아니죠. 유치원생이 누가 이걸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로보틱스 실습실을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할 수 있나요? 지도자 없이. 그죠? 그런 것들은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는 거죠. 이게 무상복지의 개념입니다. 무조건 하고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다 추가적인 서비스만 유상으로 한다는 거죠. 집이든 옷이든 식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사의 경우도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일식 3찬이라고 그러죠. 한 번 밥 먹을 때 세 가지 반찬, 하루 세 끼, 일정한 양.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나는 불갈비 먹고 싶어. 나는 오늘 푸아그라 먹고 싶어. 베이징 덕 먹고 싶어. 이런 거는 유상이죠. 그거는 시장에서 제공해야 될 일이죠. 그런 것들은 시장의 영역으로 맡겨두고 이러한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하자는 거죠.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텐데 막대한 비용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 기술. 그 중에서도 오픈에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동안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던 것들을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비용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 실제로 눈앞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트래픽도 있었고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뭐 둘, 넷, 여섯, 일곱. 기존의 파블릭 서비스가 있었죠. 기존의 파블릭 웰페어와 가버멘트 웰페어라고 해야 될까요? 가버먼트 웰페어. Yes. 정부 서비스가 있잖아요. 읍면동사무소, 도청, 시청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바이더 가버멘탈 서비스. Mental service to all citizens. Free.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등기소의 등기 업무, 자동차 등록 사업세 자동차 등록하고 부동산 등록, 대부분의 등기소에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을 등록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데 이걸 다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존의 정부 업무, 그죠? 거의 99% of current governmental services can or may be automated by OP. 기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99% 이상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무원들은 뭐 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럼 파블릭 오피스들, 파블릭 워커 will produce the last 9 welfare products or service. 이게 코딩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던 일들은 다 자동화하고 기존의 공무원들은 새로운 종류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종류의 일이 이 아홉 가지의 웰페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우리가 작성할 거예요. 기존의 공무원들로서도 이 모든 5천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일일 3끼의 식사를 생산하고 교통수단을 생산하고 운영하고 하게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기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코드로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